어떻겠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택도 없이. 소년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하루에 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아, 그럼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판결을 내리죠? 네,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에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입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한 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네. 처분은 이렇게 사실은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분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져지고 그렇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재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종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좀 알기를 바라서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저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저 제 법정은 그 호통 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립니다. 왜요? 예,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걱정이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꿀안채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미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니하고 다 죽자고 화내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아이를 때렸어요? 잘 지내십니까? 마음 이해 못한 것 용서해라. 열 번 해보세요. 엄마가 네 마음을 잃지 못해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응? 엄마가 네 마음을 너무 몰라서 미안해.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 제가 잘 지낼 테니 엄마도 좋게 지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애초에는 시류까지도 고려했고 소년 19층까지도 고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6개월과 소년에 동참합니다. 혹시 그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점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장원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소년 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문 쓰는 그 노력이 조금 덜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아 그러신 거예요? 예. 아,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손도 예. 해서 이렇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시작은 이제 업무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예,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그냥 말로 이제 딸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예,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아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각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 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네.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은 뭡니까? 예, 그 소년은 2년간은 예, 그게 10호 처분이라고 예,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 넣어 1010호라고 제목 어디에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예, 예, 예. 아 1010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그럼 재범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력해서 보다 그렇죠. 그런 발음에서 지금까지 활동했습니다. 같이 하시고.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제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피해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